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우입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이사장을 맡고 계신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국회 이종배 의원님, 조기령 충주시장님, 그리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충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택견의 중심지로 전통무예의 도시입니다. 오늘 개관하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기반으로 청주가 세계 전통무예의 중심지로 세계인들이 찾는 국제도시로 더 높이 도약할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무예만을 고유한 외유내강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전 세계 유네스코 기구의 모범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